스마트폰에서 줌 화상 수업에 참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줌 화상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줌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로 갑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여기 앤미 게임을 검색하세요. 에서 터치하시고 거기에다가 줌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ZOOM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줌이라고 클릭하시면 여기에 줌이라고 뜹니다. 줌에 가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줌을 설치하겠습니다. 줌이 설치가 되시면 여기서 열기 하셔도 되지만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위해서 플레이스토어를 종료하고 스마트폰의 홈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뒤로 버튼 또는 스마트폰의 뒤로 버튼 또는 홈 화면을 눌러서 홈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홈 화면에 오셨으면 이렇게 줌이 설치되셨으면 여러분들 앱스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설치된 앱이 보이실 겁니다. 자, 맨 마지막 화면에 오니까 줌이라고 있지요? 자, 여기 줌에서 터치합니다. 줌을 터치하고 여러분들 회의 참가하겠습니다. 여기 회의 아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받으신 회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회의 아이디와 암호가 있습니다. 요걸 입력하시는데 요거는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선생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요거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를 입력하실 때에는 띄워쓰기 할 필요 없이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 여러분들 실명을 입력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저는 별명을 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명을 쓰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참가를 클릭합니다. 자, 참가를 클릭하면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암호를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회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고 호스트가 수락을 해주시면 이렇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회의 아이디와 비번으로 참가하는 방법이 있고, 우선 회의에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서 나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회의 나가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참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문자나 메일, 카톡을 통해서 이런 참가 링크를 받으실 겁니다. 이런 참가 링크를 받으시면 여기에 아이디와 비번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디, 비번 입력하실 필요 없이 터치만 해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카톡으로 이 참가 링크를 받았을 때 들어오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자나 카톡으로 이런 참가 링크를 받으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 비번 없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이 부분에 여러분들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 여러분들 실명 입력하셔야지 출석 체크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실명 이름 입력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호스트가 수락을 해주면 회의에 참가하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호스트도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의 윗부분에는 줌과 회의에 나가기 위한 나가기가 뜨고 화면 아래쪽에는 또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메뉴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터치하시면 메뉴가 화면에 다시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안전운전 모드가 됩니다.
지금 현재 화면 아래쪽에 보면 총두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안전운전 모드라고 뜨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모드에 계시다면, 자, 손을 왼쪽으로 드래그 해서 이 페이지로 갑니다. 자, 지금 그리고 저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호스트와 저 이렇게 두 명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요. 만약에 참가자가 4명, 5명 된다 이상이다. 그러면 화면 아래쪽에 여기 동그라미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이렇게 여러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가한 사람들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에 걸쳐서 참가자들의 비디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메뉴가 안 보이니까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윗부분을 살펴볼까요? 자, 여기 위에 줌이라고 되어 있는 데 가서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회의 아이디와 비번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초대 링크를 복사해서 회의 중에도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자, 빈 곳에 가서 제가 터치하겠습니다. 자, 터치해서 메뉴가 나오게 하고 화면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오디오 연결하는 거, 지금 비디오가 꺼져 있습니다. 자, 비디오를 잠깐 켜야 되나요? 자, 비디오를 켜면 화면 아래쪽에 그 여러분들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 화면 아래쪽에 여러분들 모습이 보이고, 자, 지금 요 비디오에서 터치를 하면 요 호스트가 공유하는 화면하고 본인의 화면에 그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준비가 안된 상태로 촬영을 하는 관계로 위치는 바꾸지 않을 텐데요. 혹시 호스트가 공유하는 화면이 뜨지 않고 본인 얼굴이 여기에 크게 뜬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터치해서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비디오는 켜 있어서 여러분들 모습이 지금 상대방에게 전송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말씀을 하시려면 여기서 오디오를 연결하셔야겠지요. 오디오 연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맨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참가자가 있어서 참가한 사람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참가자가 몇 명인지 비디오 상태, 오디오 상태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대를 눌러서 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닫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닫기를 해서 참가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점점점 더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자, 더 보기에 가서 터치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발표를 하시다가 누군가가 뭔가 잘했을 때 박수를 쳐주실 수도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점점점 누르시면 여기에 손들기 기능도 있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손들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보기를 눌러서 손 내리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점점점 더보기를 누르면 채팅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시면 하고 전송을 누르면 채팅도 보내실 수 있고 닫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채팅도 주실 수 있고 화면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권한은 호스트가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 도중에 뭐 과제나 이런 것들 서로 공유하면서 작업하고 싶다. 자, 그러시면 여기서 터치하시고 메뉴가 안 보이면 터치합니다. 공유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파일이나 사진 같은 걸 여시면 됩니다. 화이트보드를 한번 열어볼까요? 화이트보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공유 방법이 있습니다. 자, 화이트보드를 공유하시면 연필에 가서 터치하겠습니다. 자,
혹시 안 보이시면 터치를 하세요. 터치하시면 연필 모양이 나오고, 연필 모양에서 여기 연필에 가서 터치하시고, 색깔도 바꾸시고, 여기서 굵기도 바꾸고, 색깔 바꿔볼까요? 굵기도 바꾸시고, 자유롭게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글씨도 써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 쓰면서 공동 작업하실 수 있고요. 자, 지우개를 가지고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고, 휴지통에서 해당하는 것들을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또는 화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점점점 더보기가 있어서 새 화이트보드를 나오게 해서 작업을 다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화면 오른쪽 위에서 X를 눌러서 닫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면 화면 공유 중이다 라는 거니까 공유를 끝내시려면 다시 여기 화면 공유에서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공유가 중지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아까 비디오는 말씀드렸고요. 여기 오디오 연결이에요. 오디오를 연결하셔야지 서로 말씀을 나누실 수 있겠죠? 오디오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디오 연결에 가서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어서 인터넷 전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마이크에 스피커 모양이 나오면서 빨간 막대가 되어 있다 라는 거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가서 터치를 해서 마이크가 이렇게 되면 이 상태면 마이크가 켜져 있다 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도중에 개인 통화를 하시거나 가정에 있는 누군가랑 얘기를 하실 때에는 요거를 끄고 하셔야 됩니다. 이걸 끝나고 해서 강사가 설명하는 내용이 들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또는 개인 통화 이런 등등의 작업을 하실 때에는 여기 음소거를 끕니다. 음소거에 가서 터치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간혹 컴퓨터와 스마트폰 두 개로 다 입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컴퓨터, 스마트폰 두 개에 이 마이크를 다 켜두시면은요, 한 공간에서 두 개의 마이크를 다 켜시면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하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의 오디오 연결을 끊으셔야 됩니다. 자, 스마트폰에 오디오 연결을 끊고 싶으실 때에는 터치를 하셔서 점점점 더보기를 누르시고, 거기에 보시면 오디오 연결 끊기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오디오 연결이 끊기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하시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회의가 다 끝나고 회의에서 나가시려면 여기 다시 터치해서 메뉴가 나왔을 때 나가기를 터치하시면 회의에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